네, 이번 시간에는 누크에 숨어있는 커버 에디터에 숨어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렉탱글 노드를 하나 꺼내고요. 렉탱글 노드를 하나 꺼내고, 사이즈를 300 곱하기 300 정도로 줄게요. 트랜스폼 노드 하나 붙이고요. 1번 눌러서 뷰어창에 보이도록 하고요. 트랜스폼 노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피벗 포인트로 대략 렉탱글의 가운데쯤에 피벗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키 줘서 시작 프레임에 애니메이션 하나 주고요. 그리고 엔드 키 눌러서 마지막 프레임에 애니메이션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커버 에디터로 한번 가볼게요. 네, F키나 A키 눌러서 커버 에디터 가고요. Y축 밸류만 선택하고 컨트롤 F 누르면은 제가 이렇게 그 키프레임 하나 이렇게 인서트 시킬 수 있다고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컨트롤 Alt Shift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하시면요. 이렇게 키프레임을 드로잉 하실 수 있어요. 네, 드로잉 이렇게 되셨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약간 사이즈 줄이신 다음에요. 보시기 편하도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팝업 버튼 누르시면은 제일 밑에 루프, 리벤지, 네거티브 나와요. 리벤지는 말 그대로, 리벤지. 리버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리버스 반전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게티브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는 거고요. 그 루프는 그 루프대 구간의 선택 키프레임을 정한 다음에 그 구간이 계속 루프되는 거예요. 1부터 100프레임까지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1부터 100프레임까지 루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30프레임부터 70프레임까지만 이렇게 루프를 시키면 30프레임부터 70프레임까지 구간만 크게 봐야겠구나. 여기서 30프레임부터 70프레임 구간만 이렇게 계속 루프가 되는 거예요. 노란색이 실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어차피 여기 패스 곡선이 나와서 이렇게 루프 된다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가장 밑에 하단부의 팝업 메뉴, 하단부의 메뉴고요.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저번에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여기 파일에 있는 메뉴하고 에디트에 있는 메뉴 이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파일에 있는 메뉴는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메뉴는 LUT는 나중에 색정보 가서 그때 하시면 되고요. 익스포트 아스키 메뉴라는 게 있어요. 아스키. 익스포트 아스키를 선택하면은 여기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어느 폴더에 저장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저장하겠습니다. TEST. 테스트라고 저장하고요. 시작 1프레임에서부터 키프레임 한 칸씩 100프레임까지 1번 칼럼에 그렇게 저장을 아스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Y의 트랜스레이터에서 Y 속도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OK 누르면요. 저장된 폴더에 이런 태스키라는 아스키 파일이 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연결 프로그램 열기 메모장 같은 거로 열으시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각각의 키프레임에 대한 스크립트가 이렇게 첫 번째 칼럼이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를 다시 노드에서 제가 트랜스폼을 하나 다시 만들게요. 트랜스폼 노드 하나 만들고 새키 주고 얘는 키프레임이 없죠. Y 키프레임이 없습니다. 파일에 가서 import ASCII 하고 아까 전에 그 테스트 파일을 오픈하면요. 자, 1프레임에서부터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네요. 네. OK 누르면 아까 그 키프레임이 똑같이 이렇게 import 할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파일의 기능이었고요. 예, 트랜스폼 노드 두 번째 거 지울게요. 다시 트랜스폼 노드 첫 번째로 거로 가서 아, 이렇게 보니까 불편하네. 스플릿 라인을 나누고 커버 에디터 붙이고
네. 첫 번째 키프레임하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는 컷 복사, 커브 복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팝업 버튼 누르시면 에디트 메뉴 있잖아요. 컷은 다 아시죠? 컷은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컷하고 카피하고 거의 기능이 비슷해요. 컷은 말 그대로 카피되는 구간이 잘려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컷은 설명하지 않고 바로 카피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실 테니까 에디트에 카피에 가면요. 카피 셀렉트 키가 있어요. 셀렉트 키. 카피 셀렉트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된 키프레임 있잖아요. 이것만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만들고 새키 하고 패스트 붙이면은 그 선택되어 있는 키프레임에 이렇게 복사가 돼서 붙여져요. 그에 반면에 오른쪽 팝업 버튼 누르고 에디트 메뉴 가서 카피 가서 카피 커브를 하잖아요. 카피 커브를 하면은 새로운 트랜스폼 노드 붙이고 새키 누르고 페이스트 붙이면은 커브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커브는 이렇게 키프레임이 하나하나 들어있는 게 정확히 보이죠? 그게 복사가 되는 거고요. 트랜스폼 노드 가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링크스라고 있어요. 카피 링크스. 카피 링크스를 하고 트랜스폼 노드 붙이면은 트랜스폼 노드 만들고 새키 누르고 붙이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링크된 값이 복사되고 여기 이렇게 익스프레션 곡선이 생기고 트랜스폼 노드 익스프레션이라는 이 마크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트랜스폼 노드 선택하고 프리퍼리 창에서 두개 정도 띄울게요. 트랜스폼 노드 하나 더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갔다 올리면 이렇게 바로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돼요. 트랜스폼 노드 이번에 이렇게 익스프레션 된걸 보실 수 있죠. 참고로 트랜스폼 노드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X축에 있는 거를 X축과 Y축을 동일하게 움직이고 싶으면은 X축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Y축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X축의 밸류가 Y축으로 그대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X축 50딱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하면은 Y축도 이렇게 50으로 자동으로 입력돼요. 애니메이션 메뉴 가시면은 에디트 익스프레션이라고 있는데 등호거든요. 등호 표시. 등호 표시를 딱 누르시면은 트랜스레이트 메인 X라고 적혀 있죠. 굳이 여기 메인이라고 안 적어도 되고요. 트랜스레이트의 X 밸류 값을 가져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까지 했고요. 자, 다시 메뉴 들어갈게요. 그리고 프레임 스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냐면요. 우리가 키프레임 하나 선택하면은 프레임 스냅이 걸려 있어서 28, 29, 28, 29, 30 이렇게 프레임 하나하나만 딱딱딱딱 스냅이 걸리잖아요. 밸류는 스냅이 없어서 이렇게 밸류는 뭔가에 딱 걸리지 않아요. 근데 프레임 스냅이 걸려 있을 때는 29, 28 이렇게 딱딱딱딱 우리가 스냅핑이 되는 걸볼수 있는데 프레임 스냅이 꺼져 있으면은 얘 스냅핑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소수점 자리로 이동하거든요. 그 기능입니다. 잠시만요. 프레임 스냅핑. 네, 프레임 스냅핑이 그 기능이고요. 에디트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브잖아요. 이 밸류들을 좀잘 보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에디트 익스프레션, 이게 익스프레션이고 얘가 결과 값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그냥 100포인트씩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고요. 더 자세히 보이도록 한 500포인트씩 이동시킬 수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 메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해서 이렇게 키프레임 커브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에디트 익스프레션이고요. 그리고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키프레임을 다 무시하고 다시 키프레임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브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 선택하고 무브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X 밸류로 100, Y 밸류로 100 하면은 선택했던 게 XY 밸류로 이렇게 100이 간 거예요. 다시 오고요. 자, 이거 선택했죠? 무브했죠? 와이 플러스 10이라고 적었죠? 자, 아, 10포인트는 너무 조금 이동하는군요. 무브 와이 y축 밸류만 500. y축 밸류만 이렇게 500씩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브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필터는 필터 1 했을 때랑 잘 보세요. 필터 1 했을 때 이렇게 약간 스무스해지거든요. 근데 필터를 뭐5 정도로 주면은 굉장히 이렇게 스무스해져요. 라인이. 그게 필터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네레이터 한번 해볼게요. 제네레이터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하나씩 키프레임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사인이라고 적으면요. 아, 죄송합니다. 제네레이터하고 1프레임, 100프레임, 사인 프레임이라고 적혀있으면 사인 가로 열고 T 가로 닫고 그러면은 이렇게 F키 누르면은 사인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만 만들어져요. 사인은 참고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밸류 값으로 이렇게 주기 되잖아요. 그리고 참고할 거는 저번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렇게 마지막 곡선이 리니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콘스탄틴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비포 콘스탄틴. 그리고 마지막 곡선도 애프터 콘스탄틴. 자, 이렇게 하면은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사인만 이렇게 사인 그래프대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아, 뉴크가 크래시 났네요.